안녕하세요.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남자 학생입니다. 제 친구 동그리는 유튜브를 엄청 좋아합니다. 물론 저도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지만 제 친구는 좀 심각하게 유튜브에 빠진 것 같아요. 요즘에 너 인성 문제 있어? 가짜 사나이가 핫하잖아요. 동그리는 가짜 사나이 유행어를 매일 따라합니다. 야 동그라, 끝나고 우리 집 가서 어몽어스 같이 할래? 4번은 개인주의야. 뭔 소리야, 같이 게임하자고. 이게 왜 개인주의야? 집으로 퇴교해, 퇴교해. 아 진짜 동그리 자식 웃기네. 동그린 반에서 재밌는 아이여서 저도 친했고 유행어를 잘 따라해서 재미있었어요. 야야 패스해, 패스 패스하라고. 4번은 개인주의야. 아 뭔 개소리야, 패스하라니까. 개소리? 너 인성 문제 있어? 너 퇴교해. 아 진짜 미쳤냐? 동그리는 재밌어서 웃기면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1절, 2절, 10절까지 해버리는 친구예요. 반 아이들도 처음엔 재밌어 하다가 동그리가 계속 반에서 유행어를 하니까 애들 반응도 시들시들해졌어요. 야, 오늘 주번 누구야? 나다. 야, 주번! 1절 똑바로 해! 너 인성 문제 있어? 아, 또 저래! 쟤 맨날 왜 저러냐? 1절만 하라고! 반 애들도 잘 안 웃어주니까 이제 다른 거에 동그리가 꽂혔더라고요. 요즘에 어몽어스란 게임 아시나요? 저도 집에서 가끔 하는데 요즘 핫하잖아요. 그래서 제 친구 동그리랑 같이 해봤습니다. 이게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어몽어스란 게임이다. 형님만 믿고 따라와라. 야 동그라, 너 임포스터야? 아니, 너가 임포스터냐? 나도 아니야, 또로원이다. 너 진짜 임포스터 아니야? 봐봐. 아 뭐야, 너 임포스터 맞네. 야! 임포스터인 걸 왜 말해? 아 장난하냐? 너 때문에 죽었잖아, 임포 떠서 두근 걸었다고. 야 같이 임포하면서 재밌어. 같이 임포 뜰 때 같이 하자. 아 또루원이네 너는. 아 나도 아씨. 너 왜 나갔어? 야 다시 나와, 임포 뜰 때 존버타게. 야 트루원도 재밌어, 임포 언제 뜰 줄 알고 계속 나가. 임포가 꿀잼이야, 뭘 모르네. 넌 뉴비잖아, 고인물에 깝치지 마라. 야 왜 게임인데 욕을 하고 그러냐? 그냥 즐기면서 해. 아 아니 나라고 몰아가잖아. 나 임포스터인데 나로 몰아가면 나 빨리 죽으니까 개빡쳐서 그렇지. 거실에 우리 엄마도 있는데 너무 크게 욕하네. 동그리 이 자식 민폐 크리네. 야야 내 캐릭터 어때? 어떠냐고? 어 괜찮네. 죽이지? 내 캐릭터 센스 오졌다리. 어 그래. 너 왜 구구구구만 거려? 사람들이 너 의심하잖아. 이런 게 게임의 재미인 거야. 여기 방 사람을 다 배꼽 잡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을걸? 뉴비가 뭘 알겠냐. 게임 얼마나 했다고 뉴비 고인물거리면서 무시하네. 아, 또 트루원이다. 너 어디냐? 나 전기실, 난 어딘데? 나 CCTV 보는 중. 왜 CCTV만 보고 있어? 재밌어 이거. 너도 일로 와봐. 고인물이 어몽어스 재미를 알려줄게. 신기한 거 알려줌. 그럼 나도 CCTV로 갈게. 와 뭐냐? 너 임포스터면서 말도 안 해줬냐? 아깐 내가 혼자 임포니까 바로 나갔잖아. 친구도 속이면서 해야 재미지. 그걸 속은 너가 바보인 거야. 와 겁나 이기적이네. 너 인성 문제 있어? 어몽어스 개인주의야. 와 진짜 질려버린다, 질려버려. 응. 게임인데 너 혼자 왜 갑자기 정색하냐? 네가 더 이기적이지. 혼자 계속 게임하면서 욕 크게 하고 거실에 엄마 있는데 다 들리게 예의도 없고 임포스터 너 걸리면 조용히 즐기면서 하고 내가 임포면 바로 게임 나가고 너랑 게임하기 질린다, 재미없어. 와 이 자식 겁나 쪼잔하네. 야 나도 너랑 게임 안 한다, 집에 갈래. 앞으로 아는 척 하지마. 동그리랑 저는 이렇게 돼서 싸우게 되었고 절교를 했습니다. 반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직도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. 어떻게 하면 동그리랑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? 여러분도 이렇게 동그리처럼 유행어를 1절 10절까지 하고 자기 중심적인 친구가 있나요?